네, KCTV 뉴스는 갯녹음 현상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갯녹음은 얼마나 확산하고 있을까요? KCTV가 지역 언론사 최초로 첨단 관측 장비인 항공 초분광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 면적을 도출해 봤더니 이전 조사 때보다 더 넓게 퍼져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취재진은 언론사 최초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갯녹음 항공 초분광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빛의 반사 특성으로 지형을 구분할 수 있는 촬영 장비를 활용한 항공 초분광 기법은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유일한 갯녹음 전수조사 방법입니다. 현재 그 제주 지역의 어떤 갯녹음 발생 분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이퍼스펙트럴 초분광 센서를 이용하여서 제주 지역을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값을 통하여서 예전에 촬영된 성과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떤 갯녹음에 어떻게 변화된 추이를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라도 면적의 550배에 달하는 16,000여 헥타르의 바다 안반지대, 수심 0m 조간대에서부터 20m 조하대까지 광범위한 해역을 다루다 보니 촬영과 자료 분석에만 1년이 걸립니다. 조사 이후 갯녹음 면적 결과값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변화된 면적을 도식화해 제주도 해역별 갯녹음 지도를 지역 언론사 처음으로 도출했습니다. 초분광으로 촬영한 제주바다 안반지대입니다. 주황색은 갯녹음 진행, 빨강은 심화, 노랑은 모래바닥입니다. 지난해 조사한 제주 지역 전체 갯녹음 면적은 6,400여 헥타르로 제주 해역 약 40%에서 갯녹음이 관측됐습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와 비교해 약 13% 증가했습니다. 특히 갯녹음 심화 면적이 이전 조사 때보다 1,500여 헥타르 늘어난 걸로 나왔는데 2년 만에 바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분석해봤습니다. 두 곳 모두 2년 전과 비교해 갯녹음 면적이 늘었습니다. 갯녹음 심화 면적은 제주시가 약 700헥타르 늘어난 반면 서귀포시는 2배 급증하면서 갯녹음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정상 안반 면적은 줄어들고 갯녹음 말기 단계인 심화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특히나 또 강원도 이쪽에서 조금 갯녹음이 발생이 많이 된다고 확인이 됐고요. 특히 또 서귀포 지역도 이런 쪽에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하고 동해 지역들은 갯녹음 비율이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남해와 서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주 해역 같은 경우에는 갯녹음에 대한 발생 현황을 전국 연안에 대비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지표 해역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갯녹음이 확산하고 복원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이른바 끝녹음 단계로 접어든 해역이 넓어지면서 천혜의 종 다양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의 숲을 예로 들면 육상에 있는 나무가 사라지거나 산불이 나서 없어지면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곤충들이 같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바다도 마찬가지죠. 해조류가 점점 사라지면서 갯녹음화가 되면 서식처가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라든지 소라, 전복 이런 것들이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녀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채취해오던 양이 급격하게 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수산자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바다 안반에 붙어 자라던 해조류를 소멸시키고 한 세대만에 황폐화시킨 갯녹음 바다는 결국 조업과 물질하며 공생하던 인류에게도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